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놓고 홍원식 회장과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코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서 홍원식 회장 일가가 패소했습니다. 창업 후 이어져온 홍원식 회장 일가의 오너 경영 체제가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박동일 기자입니다. 2021년 유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 논란으로 경영권을 포기한 홍원식 회장.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일가 지분 53%를 사모펀드 한앤코에 넘기기로 했지만 석 달 만에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지 사유로 홍 회장 부부의 임원진 예우가 보장되지 않았고 계열사 매각을 제외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웠습니다. 한앤코는 즉각 반발하며 소송에 나섰고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단숨에 남양유업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남양유업은 고 홍두영 창업주가 1964년 남양 홍 씨의 본관을 따 설립한 기업입니다. 1967년 우리나라 첫 조제분유를 만들었고 1991년 출시 이후 32억 병이 넘게 팔린 불가리스 등 수많은 히트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대리점 갑질 등의 논란이 겹치며 내리막길을 걸었고 불가리스 허위 광고로 촉발된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60년 오너 경영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한앤코는 기존 남양유업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영 정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